옛날에 사람들로 넘쳐나던 장성 시장 입구가 조용하네, 조용해. 때가 있나 모르겠다. 우물가 샘터에는 돌크래 수중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이소지 등구 자, 사람이든 지역이든 번영기가 가면은 새태기가 오고 잘 나가던 시절이 가고 나면은 또 지역 소멸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. 아저씨는 뭐 눈치우시느라고 저러시나. 자, 한때는 집 내놓기가 바빠서 정말 흥청망청 하던 그런 장성의 뒷골목. 저 출산에다가 또 지역의 산업적 기반인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입니다, 여러분. 때가 있네. 있어. 주차장이 좀 넓어졌나? 어우, 이거 차댈 때 많네. 오호. 아유, 좋아졌네. 좋아졌네. 좋아졌어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이제 주차장이 널찍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네. 이제는 가로 꼽지도 않은 것 같은데. 옛날 화강 아파트가 다 뜯기고 이렇게 변했습니다, 여러분. 옛날 화강 아파트가 정말, 아, 주차장을 같이 쓰게끔 이렇게 해놨구나.
뭐 얼마나 바쁜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. 아이고 참. 예. 잘 지내셨어요? 예. 아이고. 아, 요즘 어떠세요? 장사 잘 되세요? 안 돼. 아, 큰일이네 아주. 그 옛날에 어르신이 장성이 잘 나갈 때요. 그때 신발 가게가 몇 개나 있었어요? 네 개. 네 개. 네. 장성이 한참 전성기 때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? 여기 한참 예, 잘 나갈 때. 잘 나갈 때 사람이 예. 여기 인구가 인시부까지 막 한 6천 명. 그 일하는 사람만. 응. 그 장성 읍내 인구가 몇만 명이 됐겠네요. 그렇죠. 아. 여기 시들 무렵에 나는 11만이 넘었지. 어. 그때는 뭐 바쁘셨겠네. 아, 그때 잘 됐지. 뭐 고향에 가려면 뭐 추석 설 대목 한번 보면 뭐 몇백씩 올렸어. 와, 참 꿈 같은 이야기네 진짜. 그때는 하기는 자 집집마다 자녀들도 많았고. 그래. 저 식구도 많았고. 야, 뭐 할머니 신발, 아들 신발, 뭐 그래. 마누라 신발 뭐 다 사야 되니까. 맞아. 야, 참 그 좋은 시절이 다 가고. 다 갔지. 자, 시청자님들, 우리 사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영업을? 한 여기가? 야, 한 50년 되지. 50년을 하셨어요? 야, 50년이면 장성광업소가 대략 제가 알기로 한 80년 가까이 안 됐네. 그렇지. 그 문 열고 뭐 불과 얼마 있다가 시작하셨네. 아, 저 장성광업소가 일본 놈들이 개관했지. 아, 일본 놈들이? 아, 그렇구나.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때도 돈 좀 있으셨나 봐. 응?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, 돈이. 돈이? 야, 돈 없으면 돈, 이거 못 하잖아요. 그땐 돈 없었지. 그 어떻게 하셨어요, 이거를? 그, 저, 내가 원래 이발 기술이야. 아. 30년 했어. 아. 그, 여기 와서, 야. 그때는 참 좋았어, 이발도. 사람 많았고. 그치, 미용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뭐, 그때는 뭐. 그때는 이 손으로 일하는 거 그거잖아요. 맞아. 깍새 하는 거. 그거 잘못하면 막 머리가 찝히고 막 그랬는데. 그래. 그걸 한 30년 했어. 아, 그때 이제 돈을 좀 벌으셨어요? 그 돈을 좀 벌었어요? 이발 하셔가지고? 뭐, 큰 돈 못 벌고, 먹고 살고, 그죠? 우리 저 사장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? 안동. 안동? 우리 엄마 고향이네. 우리 엄마가 안동 김씨예요. 안동 김씨라고? 야. 안동 어딘데? 그거는 모르겠는데. 옹천. 도진동이라고 있어. 그 안동이 사실은 옛날에는 잘 나가던 동네이고 이거. 아, 야. 그렇죠. 경북의 제일 큰 도시요. 안동이 원래는 그 철도 국도 영주로 뺏게 그렇지. 네. 그 안동에 있을 때 그럴 때 좋았어요. 오, 그 철도국이 안동에 있었구나. 안동이 원래는 교육 도시고. 예. 영주는 산업 도시고. 아, 안동이 한때는 말은 잘 나갔네. 맞아, 인구도 경북에서 제일 많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. 응? 경북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, 여기가. 어, 많았지. 한때는 60년대 막 이럴 때. 네, 안동이, 그 사범학교도 거 있고, 안동대학도 거 있고. 예전 안동이 괜찮았어. 아. 그, 이제, 우리 사장님도 이제 힘도 드시고 하니까 신발 가게를 접으시려고 한다,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. 예. 누가 할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저 넘기실 거예요? 할 사람이 없어. 없어요? 지금 점포는 이 옷을 장사하는 집에. 네. 그 내 처 조카인데. 예. 그 이 가게는 샀어. 아, 그 넘겼어요? 그 물건만 처분하면 돼. 아, 물건만 처분하면 이제 물건도 안 받으시겠네 그러면. 안 받아. 받아봐요, 그죠? 네.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예물단지인데. 냉기에 뭐 특히. 주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게는 해줘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는 받으시면 안 돼. 어르신도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잖아요, 솔직히. 건강이 우리가 좀 좋았어. 네. 한 80세까지는 산에 쫓아다녔지. 오, 아이고, 참. 그 작은 분들이 원래 그래도 또 강해요. 강해, 빠릿빠릿하고. 80세까지 산에 쫓아다니다가. 호호. 81살 먹어서. 네. 뇌졸중이 왔어. 아, 그것만 안 했으면 아직도 뭐 큰 그게 없지. 그렇지. 와, 대단하지. 지금도 약 먹는 게 이제 그 약하고, 네. 뇌졸중 약하고, 네.
이제 갖고 가다 수미 차. 아. 수미 차는 약 좀 먹고. 어르신 탄광 일을 안 하셨죠? 했지. 아, 하셨어요? 18년 했지. 어유, 오래 하셨네. 폐는 안 괜찮아요? 폐는 괜찮고. 예. 시어필에 상급 받았어. 아. 전 500마락이야. 아이고. 한국에서 체육금. 야, 어마어마하네. 어마어마하게 지금 철거했더라만. 오. 그 위치가 어디쯤 있었어요, 어르신? 거기 저 계산동 국민학교 그 예. 다리 있지 올라가서. 예. 다리 막 건너서 왼손편에 거기. 아, 지금 뭐 이상한 빨간 건물 들어선 데 그게. 아, 그 전에 그 있었던 게 시설이 아, 그게구나. 큰 게 있었어. 하. 그게 이제 그네 내려가서 오빠 있는 데까지 내려가면 그때 마이너스 300까지 내려갔거든. 아이고야. 내려가서 탄을 부으면 그, 예. 이게 그까지 내려가서 예. 15톤 딱 실려면 예. 자동으로 올라가. 자동으로. 야,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, 그거. 아, 그지. 그 뭐, 개인은 뭐, 꿈도 못 꾸고 정부에 사는 게니까. 야, 그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한참 전성기 때 일하는 분이 7,000명이나 됐었네. 아, 맞죠. 참 어마어마했네, 아주. 그때는 내가 62년도에 제대해가지고, 예. 62년도에 강호서 들어갈까, 예. 논 열마시 하고 안 바꾸는데 그랬다고. 오. 그렇게 좋아서 강산이. 그 뭐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막 그랬겠지. 10명 오면 그저 2명 되겠나 말이야. 야. 그것은 또, 예. 병원에서 또 야로가 있어. 예. 그렇죠. 오늘 정형외과 가네. 예, 예, 예. 돈 좀 먹은 놈 해주고. 기술 예. 때는 안 맞는데, 그게. 아하.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버렸더라고. 어허. 그래, 내, 그 장상 부부한자의 안도의 안동 누른데. 오. 그거 알았어. 예. 그게 사실 이래이래하게 나를 쫓았다, 그렇게. 가보자, 그다. 그게 둘이 이제 본사에 부부한자한테 찾아갔어. 저가 보안이나 그 사람이 전에 있을 시절에 그 보수만 진짜 잘 알았던데 하고 마구 7명을 뽑는데 다리 다 떨어져도 난을 씌워준다 그러더라고. 아 좋아 그건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신체검사는 또 병원에 아는 사람이 해서 뭐 한낮을 다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18년 했어. 야, 그때 들어가기도 참 하늘의 별 따기였네. 아, 하늘의 별 따기라. 말고 기는 사람들이 하려고 취직하려고 했을까요? 그럼, 초원에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여기 취직하고, 그것도 잘 안 된다. 그런 막 이렇게, 주고 막 이런 식으로. 와이러스 이래. 힘들었지. 전번에. 네. 안녕하세요. 가스 뭐 날아오는 거 없었지요? 어? 아, 나 전번에 가스. 자, 실장님들, 이거 제가 그 전부터 에, 우리 장성 신발 슈퍼 여기가 이름이 영신상해던가 뭐더라? 응? 가게 이름이 일신상해. 일신상해. 이제 제가 저 산에 택시를 하다가 산에 쫓아가도 앞에 쇠꼽이 들어있어가지고 튼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전부터 예용을 했는데 에, 우리 사장님이 마침 주문한 게 오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찾으러 왔어요. 이게 내 심 난 저 좋더라고요. 튼튼한 게 아주. 근데 만약에 안 좋은 뭐 급하게 하나 사야 되는데. 드릴까요? 야, 뭐 일단 요거 계산해 드리고 이제 노인이 연세가 워낙 많아서 75,000원. 아 70,000원. 예. 그 그냥 집에서 이제 연세가 많아요. 몸도 안 좋고 그냥 끌고 다니기는 드릴까. 이 하도 노인이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편한 거 그렇지 그런 거 가져가면 돼. 예. 그냥 뭐 아이고 이게 어르신 맞아 이제 이러면 장성에 신발 가게 이게 없네. 이제 장성에 없어. 그러니까요. 그래도 있는 게 나은데. 아 그래 있는 게 나은데 하리가 없어. 그 맞아요. 큰 뭐 인터넷으로 사고 이러니 뭐 맞아. 맞아요. 옛날 잘 나갈 때는
신발가게 네 개나 있을 텐데. 네 개가 있어도 잘 돌아갔을 거야. 아, 잘 떨어져. 장화, 특히 장화도 많이 나갔잖아요. 예, 많이 나갔어. 자, 뭐, 일하려면 어르신 안전장화 주세요, 뭐. 안전장화도 많이 나갔고. 저 경복에. 자, 요건 얼마 계산하세요? 그 6,000원에서 12,000원. 예, 예. 아이고, 저도 어르신 그동안에 그 회사 택시 하다가, 응? 회사 택시 하다가, 요번에 개인 택시를 샀어요. 아, 잘 때려. 예, 예. 아니, 좀 힘이 덜 들어요. 덜 뜨고 말고 하지. 예. 아이고, 회사 택시 하긴 내가 그만. 회사 택시 힘들 거야. 입금을 못 해요, 이제는. 저도, 저 택시만 한 27년 정도 했거든요. 아, 27, 예, 27년, 8년 했는데, 회사 택시는 안 돼, 이제. 못해. 원이 안 돼. 옛날에 좋았잖아요, 회사 택시. 아, 옛날에야 좋았지. 네, 진짜 커도 치고. 옛날에야 그, 저기, 여자들 한참, 남자들 광부도 서도 가보고, 예. 춤추러 돌아다니고 싶었대요. 예. 밤에 한 번씩 내려오면 뭐. 맞아요. 그랬다 하더라고. 참.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르신 자가용이 없었잖아요. 지금은 뭐 여자고 남자고 다 끌고 다니는데 뭐. 맞아. 맞아. 하여튼 저 우리 어르신 건강하시고요. 예. 예, 건강하시고 하시는 데까지 그걸 좀 해야 돼요. 예, 그래. 예, 예, 예. 저 올 때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예. 예, 어르신. 또 다음에 뵐게요. 예, 예, 예. 잘 가요. 예, 어르신. 자, 수고하세요. 자, 어르신 장성까지 와서 내가 신발을 샀는데. 우리 장성의 마지막 신발 가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르신이 또 멀리서 왔다고 잘 잘해 주세요 이렇게. 자, 어르신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 아이고, 자, 일신상이네, 일신상이, 일신상이. 자, 여기도 한때는 참 정말 잘 나가던 그런 곳인데. 해청상회, 해청상회. 우리 중간에 빠지는 데가 있을 텐데. 고모집, 이모집. 낙지볶음.